낮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겪는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저 옆에 강아지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노아는 홍수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갈대 우르는 땅에 살던 75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거라. 나의 말을 믿고 따르라.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직 사라의 문 밖으로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기다려봐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100살을 주신 아들의 웃음을 아들의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삭은 씩씩하게 자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날을 내가 벗겨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마취로만 아들 이삭이 죽여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퍼했어요. 아브라함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 위해서 논문을 잡아서 보여드려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이삭은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어쩌죠? 아들은 이삭의 죽이기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기에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다음 날 새벽은 아브라함과 아내가 함께 하느님께 예배할 선으로 떠났어요. 아버지가 이삭을 커다란 돌에 옮겨 하느님의 예배할 단을 삼고 나무 위에 뻗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해 알기 이삭도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주신 이삭 그대로 죽어도 될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이삭을 향해 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이 닦음을 받으세요. 이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 나는 나를 믿고 의지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숯불 속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뻗은 사다리를 본 야곱. 창세기 27절 28장.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큰 형이 되게 아버지가 형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시하는 아버지가 형을 피해 엄마 말씀대로 집에서 나와 멀리 가는 중이랍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만큼 걸었어요.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제야 멈추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아주 멋진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이 있어 천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찾아니 맨 곁에 있는 서신 하나님의 야곱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같이 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일어서 앉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말했어요. 하나님 나랑 같이 가실 거야. 야곱은 기뻤어요. 그래서 곧바로 감사기도를 들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려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호! 야곱은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도와주시길 바랐거든요. 이제 야곱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요. 요셉이 돌봐주신 하나님. 창세기 37절 41장. 아버지는 야곱을 12명의 형제 중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신겨도 맛있는 것도 생겼어요. 요셉에게만 좋았지요. 어느 날 요셉은 아내보다 큰 힘으로 다시는 통치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께 환대를 잘했어요. 그러자 다른 형도 더운 요셉을 위로했어요. 어느 날 형이 말했어요. 요셉이 죽어버려. 또 다른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죽은 사람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들이 마치 장사를 지나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이제 요셉은 멀리 이집트 종이 되었죠. 이집트 장군 보디바의 집에 오게 된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비록 것 없이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도 요셉을 돌봐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 말만 믿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항의하셨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주문에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 함께 갇혀있던 왕의 신하였던 꿈꾼의 뜻을 풀어해 주었어요. 마치나 지나 도시나는 꿈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이집트 왕은 꿈을 꿨어요. 살찌고 말이 소풀이 듣고 있는데 많은 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어 버렸어요. 또두 번째 꿈은 꿈에서 해볼게 잘 기는 보슬달이 있었는데 많은 보슬달이 나다가 모두 먹어 치워버렸어요. 꿈은 과연 어떤 꿈이었을까요? 왕은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무도 왕을 꾸짖지 않았어요. 알수 없었어요.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신하가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은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라고 요셉을 소개했어요. 왕은 요셉을 불러봤어요. 꿈들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구시가 열매가 많이 내리는 성적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치면 아무 곳에도 열리지 않는 그림까지 본적 없는 성적이 들어 모두 굶어 죽게 된다는 꿈이에요. 성적이 들어 있는데 성전을 준비해요. 왕은 매우 기뻤어요. 요셉이 각기 가놓은 지혜에 왕은 깜짝 놀랐어요. 기뻐하는 말이 말했어요. 기다려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갖고 왕은 깜짝 놀랐어요. 기뻐하는 말이 말했어요. 너는 지혜롭구나. 내가 믿던 대로 다스려야겠다.
왕이 요셉이 제일 높은 이집트 총리로 삼았어요. 요셉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됐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